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우리 옛 속담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행편을 보다가 그냥 이익이나 얻어가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깎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다들 자기 문제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다 피해자가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지형도는 지금 좌와 우를 넘어서서 부정선거를 밝히내는 그런 사람들과 또 부정선거를 깊숙이 은폐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와 같은 그런 전선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역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명예훼손 운운하는 그런 경고장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장악한 소수의 인물들이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산더미처럼 축적된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깊숙이 은폐하는 세력들과 한 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요 언론이 비판 기능을 상실해버린 초유의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사법부의 최정점에 해당하는 대법원이 완전히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린 초유의 사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한가하게 강 건너 불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많습니다. 저는 이미 나라가 정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 실렸습니다. 10월 5일 날 스카이레일리지는 사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하는 그런 명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부정선거를 덮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포기했는가? 선거 부정을 바로잡는 황교안과 민경욱에게 경고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과 이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은폐하는 세력이다. 대법원과 야당의 허울을 쓴 국민의힘 지도부다.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대법원은 선거 부정 진상규명을 고의로 회퇴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 결론 내려야 되는 선거재판을 차일피 미뤄서 17개월째 단 한 건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무 불이행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는 법원이 무슨 대법원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재검표 현장 촬영 금지 자료를 삭제하거나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는 데 앞장선 주심 대법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참 암울하다. 입만 열면 정권을 되찾겠다고 떠벌리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여당의 이중대를 자처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문제를 당내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슈화한 황교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중단을 요구했다. 공문을 비공개로 보낸 것을 보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켜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의하라고 황교안 후보에게 경고했다. 이게 부정선거로 제1당을 빼앗긴 정당의 공문 내용이다. 그것도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를 역임한 대선 경선 후보한테 보냈다. 황교안 후보는 검사 시절 선거사범을 전담했던 선거수사 전문가다. 4.15 총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황교안 후보가 정계에 복귀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물증을 확인한 뒤에 생겨난 책임감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섰어
부정선거를 획책한 증거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한국의 대법원이 증거 은폐에 나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낸 것이다.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답변과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흑백 프린트에서 출력된 투표지에 어떻게 천년세계에 인쇄될 수 있나? 어떻게 원형 기표 도장이 타원형이 되고 관리관 도장이 천여장이나 일장기처럼 인주가 뭉거지고 기표 후 접었던 투표지가 밭바닥에 신권 문지처럼 펴지나? 어떻게 거주민 숫자보다도 투표자 수가 더 많은가? 최고령인 120세인 나라에 134세 주민이 투표하나? 이런 현상을 만든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한다는 말인가?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맹예인가? 경찰도 선거부정 은폐 한무당단히 하고 있다. 경찰은 황교안 후보에 앞서 민경욱 전 의원 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10월 5일 날 소환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던 이유다. 무조건 보장돼 있다는 1인 시위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신보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이를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발표해서 4.19가 터진 교훈을 잊었는가. 당시 발표 책임자인 최윤규 내무장관은 사행됐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됐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는 하나만한 요식행위가 되고 반백년 어렵게 성장해온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보다도 재검표에서는 한 증거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냥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의 책무다. 참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 그런 야당 그리고 하태경과 이준석류의 인간들 그 역사적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난날의 민주화의 긴 도정을 보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짓과 추악한 그런 비리들은 다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준석과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들은 정말 제가 볼 땐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모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본인들은 모든 것이 다 덮여주리라고 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한 것이 하늘 안에 비밀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과 사악한 일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 오명과 치욕을 평생 동안 갚아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들을 개법관이라고 불러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개법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할 것이 없으라 법원에 증거 보전물로 확보된 것을 그렇게 위조해가지고 원고 측에 제공할 수 있느냐에 세계 어떤 대법관들이 그렇게 증거물 핵심 증거물을 위조해서 원고 측에게 제공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권신이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으로서 얼마나 욕을 처먹었습니까?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짓들을 서슴지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게 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제는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황교안 후보를 4강에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후폭풍을 두려워하지만 분명히 떨어뜨리겠죠. 후폭풍을 두려워하면 떨어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서슴지 하면서 오래오래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역사적 시야를 갖더라도 그렇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